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날씨는 이런 날씨처럼 좋은 날씨가 되었네요. 어제 저녁에는 추웠는데, 낮에는 이런처럼 예뻤습니다. 오늘 공장에 놓은 농부의 영상 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농부는 상주에 있는 감옥 백호택을 방문해서 대충 채집기를 예수를 받았습니다. 램프 하나를 교체를 하고 광센서를 교체를 했는데요. 그럼 이 업체를 두 번을 방문했지만은 사장님이야 직원들의 친절도와 진정성에 예수를 받으러 갔지만은 기분 좋은 그런 방문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도 가니까 구매를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친환경 방제 기법들이 잘 개발되고 또 농축산 분야에 활용돼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인건비 절감 그리고 각종 화학 유해물질부터 안전한 그런 농축산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신뢰라는 것은 직원들의 친절도, 진정성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가 누구나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인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천에 생활하면서 친절도는 상당히 낮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우체국에 있는 공구상가에 있는 업체들 보면은, 정말 친절도라든지 서비스 정신은 상당히 확고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은 저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특히 농자재 판매하는 업체들은 농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쪽의 그런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저희 자두밭을 들려봤습니다. 들려봤는데 자두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왕대숲 자두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크면은 저희들은 5월 10일 날 애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열매 솎기를 하고 그리고 열매 솎기가 끝나면은 6월 하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 농원에 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많이 고맙겠습니다. 나도 풍경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과원이 있는 은평 저수지 봉수관 공사가 대충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들어가는 윗부분에 작은 물막이 공사와 그리고 저수지 쪽에 구간을 설치해서 토사가 유입되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수지 쪽에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잘 설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려했던 부분이 이장이 이 부분은 필요 없다. 저렇게 하면은 저수지가 좁아지는 기능이 있다 하는 저로서는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이거 공사를 안할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렇게 잘 공사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관을 묻어야 토사 유입이 안 되는데 저기 필요 없이 흙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겠다 둬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참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되었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달을 해서 되게 조치가 된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 계곡마다 저수지나 이런 쪽에 가는 작은 물막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골에 와서 보니까 대다수가 이런 기존에 있는 저수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기 농지 인근에 안정을 파는 것을 선호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안정을 잘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하면은 누구 특정인만 사용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좀 시정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 조상 때부터 잘 구축된 기반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은 자연훼손도 덜 되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반도 복숭아 농은 부분에 둔덕을 만들고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하는 작업들을 오후에 했습니다. 사람 손으로 이거 하니까 상당히 힘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잘 정비를 하니까 보양도 좋고 효율도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농은 가급적이면은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과 교류를 하는 부분들이
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고 이런 온라인상에서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좋은 논법들을 공유를 하고 저도 배우면서 그리고 제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방향, 선한 방향으로 농업이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